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또 시장에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투자자의 속마음, 투자 방향,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간밤에도 날씨가 더워서 저도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힘들었는데, 자,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올 때 뭔가 좀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힌트 좀 주세요, 대표님. 네, 뭐 이번 여름 매우 덥다라고 하죠. 네. 뭐 2018년도에 더금가는 폭염에 뭐 장마도 짧고 열돔 현상까지 있어서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네. 여름이 들어올 때마다, 여름이 될 때마다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빙과류라든지 음료, 그리고 맥주, 그리고 뭐 수영복이라든지 에어컨 같은 쪽이 이제 매번 여름에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실 수영복 같은 것들은, 수영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그에 따른 동시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게 된다면 배달음식이라든지 이 더위로 인해서 실내에서 무언가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여름이기 때문에 또한 더 이 드라이아이스라는 드라이아이스가 굉장히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매출 1위가 아니라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작년 매출에서 드라이아이스 비중이 약 30% 정도를 넘어섰고, 이 30%가 넘는 태경케미칼의 드라이아이스 매출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도 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경케미칼이 지금 이제 더위가 폭염이 지속되면서 뭐 신선 제품이라든지 택배에 들어가는 용도로 드라이아이스의 그 사용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름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액체 탄산가스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액체 탄산가스가 이제 태경케미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이 드라이아이스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서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액체 탄산가스 같은 경우도 맥주나 탄산음료, 탄산수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이 지속되고 이 여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코로나19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 이런 음료라든지 식품에 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 사용 빈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동시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폭염 관련돼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뭐 빙그레도 있고, 뭐 선풍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오텍 같은 에어컨 관련주도 있는데, 지금 일단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드라이아이스 쪽에서 뭐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드라이아이스라는 게 아무 기업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우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태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이 업황 내에서의 기업적인 입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더운데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라도 좀 매매를 해보셔서 관심 있게 보시고 좋은 결과물을 좀 내보셨으면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늘은 이 여름 무더위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주셨는데요. 뭐 드라이아이스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태경케미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